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5일 아침. 제가 베란다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들을 갑자기 담고 싶은 마음이 훅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을 담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반팔 입고 나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옷을 하나 걸쳐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저층이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8시 넘어서 해가 이렇게 비쳤다가 9시 넘어가지고 넘을 때까지 이제 비쳤다가 다시 이제 가려져요. 가려져서 10시 때에는 해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11시 이제 넘어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해가 쭉 비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을 8시, 9시 요 사이에 햇빛 비치는 거를 못 보면은 제가 오전에, 저는 이제 오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오전에 이제 충분히 이 아이들을 비치는 햇살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 아이들 햇살 비칠 때, 이게 그냥 봐도 예쁘지만 햇살 비칠 때그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햇빛 보약을 충분히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가을이, 완연한 가을이죠. 이 가을에 이제 통통이 살도 찌워야 되고, 색도 입혀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가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요. 그래서 충분한 햇살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물도, 이제 물 주시는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이제 주시고 싶은 만큼, 아이들이 말랑거리거나 이러면 충분히 충분히 주시고 살을 통통하게 치워서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제 요 아이들 추석 전에 비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선반 아이들은, 여기 이제 선반이 아니라 여기 거리대 아이들은 만져봐서 괜찮은 아이들은 넘어가고, 조금 이제 물렁물렁하는 아이들은 이제 물을 주려고 해요. 이제 저녁에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오전에, 제가 오전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오전에 물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선반 아이들을 물을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저녁이죠. 이제 훅 날이 너무 짧아져서 깜깜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막 문을 열어놓고 물을 주면 모기 들어올까봐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물을 주려고, 지금 어제 저녁에 물 주려고 하던 거를 패스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영상을 담고 요 이제 아이들, 저희 이제 선반 아이들, 틈새 선반 아이들은 다 찾아가지고, 틈새 선반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내일이면은 제가 물준 지가 2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물을 많이 먹여서 아이들의 얼굴을 좀 키우고, 그리고 다져도 다지면 통통하니 예쁘잖아요. 저는 휘청 마른 것보다 통통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물을 줄 거예요. 자,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어제는 완전 진짜 무슨 태풍 불듯이 저녁에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와,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바람에 또요 햇살에 엄청 예뻐지겠죠? 지금 이제 물이 막 쭉쭉쭉 들어오려고 해요. 저 이제 옥상 분들은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왔던데, 저희는 막 엄청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예쁜 아이들, 저희 집 안방 베란다입니다. 요 아이들 몇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너무 눈에 들어와요. 멀로 아이시그리. 처음에 왔을 때보다 물이 더 점점 더 많이 들었어요. 얘는 자리 잡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예쁜 모습까지 보여주네요. 요 아이도 제가 멀로킨 똥똥하니, 저는 이렇게 통통한 요런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이 얇은 것보다 저는 입장이 도톰한 아이들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뻐지네, 아이시그린. 저는 이 아이는 그렇게 예뻐요, 아이시그린. 그림자가 살짝 진해요. 얘도 통통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통통한 사람도 통통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이그 통통한 걸 좋아하나 봐요. 제 취향이 그런가 봐요. 얘 너무 예쁘죠. 얘는 그 제가
아메치스 이번에 분갈이 했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얼굴 큰 거랑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좀 방향을 돌려놨어요. 이게 앞인데 여기를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저 아이들 이꼬지 아이들 밑에다가 요 엄마 여기에서 떼어서 이꼬지로 키운 아이들 이렇게 같이 심어주는데 너무 예뻐요. 샤포트에도 물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집시가 이제 너무 묵정이라 얼굴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요 아이도 보면은 가운데 입장이 진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레드탑. 얘물다 뺐다가 이제 간 라인으로 빨간색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예쁜 아이. 예. 얘가 원종 아무에나. 얘도 예뻐지고 있어요. 보랏빛 잘 유지하고 있고. 자, 제가 어제 쇼츠에 올렸는데, 링컬 마리아고. 얘 사놓고 지금 이제 며칠 베란다에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며칠 여기다가 내놨거든요. 근데 금세 여기 빨간색 라인이 다 생겼어요. 손톱도 다 찢고. 어머,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건 이제 추석 때 제가 얘네들을 잘못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예뻐졌네요. 얘는 레드완타지야. 얘는 오늘 첫물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물한 번도 안준것 같아요. 물렁물렁하죠. 그리고 자, 이쪽으로 와서 요 파랑새도 제가 마리 화분에, 얘가 다른 화분에 있었는데 마리 화분에 옮겨주고 물을 줬었나 안 줬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요 아이도 물을 한번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메비나들 얘도 물 하나도 안 들으네.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갓잎으로 물 들어오고 있죠. 핑크 라인. 저는 이 메비나금의 이저 핑크 라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 처음 얘를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저 아이가 다 들어오면 얼마나 예쁠까요? 자, 공랑이들 이제 이렇게 자고 조금씩 뽀글뽀글 나오고 있고. 얘는 그때 비를 맞췄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벌써 입장이 목마르네요. 얘도 물 챙겨줘야겠어요. 이렇게. 얘도 예쁘죠? 얘가 핑크 크리스탈이었나? 맞을 거야. 핑크 크리스탈. 얘도 예쁘죠? 그리고 레드벨벳. 음질이 엄청 해가지고 얼굴이 다섯 개가 되는데, 이제 얘네들도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얘가 더 어린가 봐요. 얘 둘이 똑같은 레드벨벳인데, 얘가 물이 지금 덜 들어오고, 얘가 더 들어온 거 보면 얘가 늦둥인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멀로. 멀로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애, 얘, 샤인 브라이트. 얘는 보조개가 너무 예쁘고, 얘 색감 들어오는 것도 너무 예뻐요, 얘도.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얘는 제스타 철아. 제가 제스타 철아를 엄청 갖고 싶었는데, 이상한 아이가 왔었어요. 너무 이상한 아이가 와서. 그래도 달궈보려고, 예쁘게 이제 키워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 속립장 이제 살짝 물 들어오려고 하네요. 이렇게 여기 있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저기 제가 엊그저께 찍은 미니버리드 아이들 저렇게 있고, 여기 지금 여기는 아크릴 선반 맨 밑단이에요. 여기 얘네들은 아크릴 선반 맨 밑단인데 여기까지는 해가 안 들어오죠. 여기는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와요. 여기는 이제 좀더 있어야 여기로 해 방향이 이제 있어야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해를 못 봐서 이렇게 아쉽네요. 여기 거리대. 이러니 거리대로 걸 수밖에요. 이렇게 아침 햇살을 못 보는데. 자, 이렇게 이 아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자, 제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요 창문 틀에 서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들 있고. 저희 아이들 아침에 햇빛 보야 먹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가을이 진짜 저희 생각보다 짧잖아요. 가을인가 싶은데 겨울이라고 항상 저희들이 그러죠. 이제 햇빛 보양 많이 보여주시고요. 얘 핑크 라인 이제 들어온다. 얘 제가 얘도 잘라서 심었나 그래가지고 자리 잡느냐고 이제가 물을 못 들더니 이제 얼굴이 활짝 피었거든요. 그래서 자리 잡았구나 했는데 이제 물이 들어와요.
얘 핑크라인으로 핑크색으로 온통 물들어오면 꼭 폭죽 터지는 것 같은, 저는 얘를 보면 항상 폭죽 터지는 그 느낌이거든요.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물이 들어와줘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이번 달에 해야 할 일, 물 잘 먹여서 통통하게 만들고 햇빛 많이 보여줘서 보양 먹이고, 그래서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죠. 모두 이제 한참 이제 예뻐지는 다육이들 보시면서 막 기분이 엄청 날아갈 때 좋으시죠. 이 기분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아이들 또 햇빛 보약, 물 보약 많이 많이 챙겨주시고 예쁜 아이들 보면서 힐링되는 그런 다육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